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역할 맡은 이채연입니다. 제가 사실 이 팀에 가장 나중에 합류를 했는데요. 팀 분들이 다들 너무 좋으시고, 여배우님, 남자배우님 할거 없이 너무 다 마음이 천사 같으셔가지고, 되게 불편하지 않게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촬영하는 내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또 굉장히 예쁜 역할이라 언제 한번 이런 걸 맡아보려나 싶어서 덥석 네, 하게 됐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너무 좋은 연기 보여주셔서 감동 주시는 배우님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무명 역의 오지혁 씨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번에 무명 역을 맡은 오지혁입니다. 일단 캐릭터는 좀알수 없는 사람이고요. 네, 저도 촬영하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인가 많이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연과의 사랑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알게 되는 어떤 그런 인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인탁 감독님을 비롯해서 저 우리 배우님들하고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저 잠깐 오늘 처음 봤는데 수많은 감정들의 드라마가 될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난 누구 여긴 어디? 무명 역의 오지호 씨였습니다. 다음은 구기념 역의 정유미 씨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되는 건가? 저는 조선의 개국공신인 명문거조 국씨 집안의 무난동녀 구기념 역을 맡은 정유미라고 합니다. 이건 제 실제 드라마 속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신분이 나중에 어쨌든 처음에 허락하면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정말 주옥과 말씀대로 수많은 감정들이 얽혀있는 드라마가 될것 같아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인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정유미 씨의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기 역의 김동욱 씨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욱입니다. 저는 구기녀업을 사랑하는 조선 최고의 로맨티스트 김은기 역을 맡았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태어나서 가장 해본 역할 중에 가장 로맨틱한 아침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꽃을 선물하는 역할인데요. 굉장히 어색하고 내 평생 이 새로운 인물을 탄생시켜야 한다는 이 부담감에 매일 휩싸여 있습니다. 열심히 로맨틱한 남자로 윤여빈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난 누구 여긴 어디 김은기 역의 김동욱 씨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허윤서 역의 이희경 씨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허윤서 역할의 이희경입니다. 네, 저는 마누라가 역할에서 마누라가 있고요. 단지를 하지만 사랑하고 또 그렇지만 여자를 보면 항상 그곳에 마음과 몸이 가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 재밌는 역할인데요. 잘 만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맞는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만큼 이 마음을 다 바쳐서 연기를 하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씨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지 역의 전소민 씨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소민입니다. 네, 저는 단지 역할을 맡았고요. 한여중에 굉장히 예쁜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하녀라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윤서와의 러브스토리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도 오늘 이제 편집된 예고편을 보면서 굉장히 이게 언니 오빠분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재밌고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고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